명수품. 안녕하십니까. 쉽고 체계적인 영어의 남현승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추가적으로 이제 14강 마지막 강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풀이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다시피 우리 구문독해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이 이제 파트 1부터 파트 14까지 쭉 총망라되어 있다고 말을 했었고, 그중 마지막인 14강에서는 병렬 구조의 해석에 대해서 같이 좀 진도를 나갔었어요. 병렬 구조를 해석하는데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접속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정리해보면 접속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등위 접속사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종속 접속사가 있었고, 그 중에서 첫 번째인 등위 접속사에서는 해석을 할 때 우리 종류에 맞게 연결되는 것들은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해석해줘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and, or, but, so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 말고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계속 좀 봐야 될 것은 다른 종속 접속사들이었는데요. 이런 것들 또한 여러 가지 연결되는 경우가 있었죠. 일단 종속 접속사에서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첫 번째가 명사절 접속사였어요. 자, 이것은 앞에 명사가 없이 접속사가 나와서 이 접속사 자체가 명사 역할을 하는 경우 우리는 명사절 접속사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종류 다섯 가지였죠. That, what, if, whether, 간접 의문문.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였었고, 이 다섯 가지 종류는 각각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 종류에 맞게 각각 해석 방식을 따르지만 이것들이 대절도 마찬가지, 왓절도 마찬가지 여러 개가 연결이 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석을 할 때 항상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또 다른 것은 당연히 형용사절 접속사인데, 형용사절 접속사는 생각보다 조금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했었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석을 할 때 항상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그중 첫 번째가 당연히 형용사절 접속사를 다른 접속사랑 헷갈리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형용사절 접속사인 줄은 알고 있지만 얘가 꾸며주는 명사가 있는데 그 꾸며주는 명사에 맞춰서 꾸며주는 것들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하나의 명사를 두고 꾸며주는 대절이 둘, 셋, 넷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접속사들에 대해서 강의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었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병렬 구조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문 보면은 느끼겠지만 예문이 개수가 많진 않았어요, 이번 14강은. 근데 우리가 배운 것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야 되고, 뭐 두 번째로는 문장 길이가 병렬 구조가 들어가는 문장은 어쩔 수 없이 조금 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장 길이가 길어지니 좀 당황스럽죠. 내용이 너무 기니까 문장이. 그래서 같이 예문 하나씩 하나씩 조금 차근차근 보면서 같이 해봅시다. 알겠죠? 계속 볼게요. 병렬구조의 해석 보면은 등위 접속사 해석은 연결된 것들을 똑같이 해석해줘야 된다는 것은 기본 원리였던 것만 체크하고 갑시다. 예문 바로 갈게요. 580번 문장은 저번 시간에 했던 예문이라서 패스하겠습니다. 패스하고 581번 문장을 한번 볼게요. 581번 문장은 엘비스로 시작하죠. 배웠던 것들 같이 점검 한번 해봅시다. Elvis had red라고 해서 had red는 had pp 우리 과거 완료 시제라고 했었죠, 맞죠? had pp 과거 완료 시제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우리 더 옛날 대과거에서부터 약간 덜 옛날 그냥 과거까지 이어지는 개념을 우리는 과거 완료 개념이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그 과거 완료의 시제의 경우에서는 어떻게 해석해 준다 했었냐면 해 왔었다 라고 한 적 있죠, 또는 한 적 있었다 라고 해석을 한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우리 해석을 할 때 과거 완료 시제 자체가 한글에서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현재 완료 해왔다 해서 엇만 붙여서 해왔었다 라고 표현을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Elvis는 그 순간 딱 읽은 것이 아니라 과거 어느 특정 시점에서부터 쭉 읽어온 것이죠. 그래서 해석할 때도 Elvis는 읽어왔었다, about the tiny house movement 해서 작은 집 movement, 운동에 대해서 라고 됩니다. 자, 여기서 어휘적으로 잠깐 힌트를 주자면 movement는
우리 움직임인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지 방향이나 한 가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뭐, 민주주의 운동, 무슨 운동이라고 하죠. 맞죠? 그래서 무브먼트는 운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작은 집 운동이라는 것은 뭐 집을 작게 하자는 운동일 가능성이 높죠. 엘비스는 그래서 읽어온 것입니다. 어떤 작은 집 운동에 대해서, 맞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우리 접속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바로 연계돼서 나와요. 뭐냐면, in which죠. 맞죠? 전치사 플러스 위치는 물론 문법적으로는 형태나 뭐좀 다르고, 뭐 문법적인 좀 파고들면은 당연히 다른 것입니다. 뭐랑? 위치랑. 근데, 쌤이 얘기했지만, 해석할 때서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석에 있어서 차이를 구분하려고 하지 말고, 요것은 문제없이 그냥 위치처럼 해석을 해주면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앞에 있는 그 작은 집 운동이 뭐냐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작은 집 운동이 뭐냐면, 사람들이 Construct는 우리 건설하다, 건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건축을 하는 어떤 집을, 그 다음에 measuring이라 나오는데, 이 measure의 원래 의미를 잘 생각을 좀 해야 돼요. measure은 측정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측정하다. 그러니까 뭐, 몇 미터인 것으로 측정하고, 이럴 때 measure이라는 동사를 쓰는데, 여기서 앞에 measuring이라는 현재 분사 ing로 쓰인 거예요. 얘는 동명사가 아니죠. 문장 맨 앞에 ing도 아니고, 그렇다고 심지어 ing 앞에 비동사가 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진행형 동사도 아니에요. 즉, 얘는 동명사도 아닌, 현재 진행형도 아닌 현재 분사인데, 그럼 앞에 있는 명사인 homes를 꾸며주는 현재 분사로서 뭐뭐 하면서 또는 뭐뭐 하고 있는 이란 뜻을 가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건설하는 어떤 집을, 맞죠? 근데 그 집이 뭔지 measuring에서 꾸며주는 거죠. 측정하고 있는 500 square feet or fewer 되어 있는데, 500 square feet 하면은 우리 한글에서는, 한국에서는 좀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평이라고 쓰죠. 뭐 1평, 2평, 3평, 4평. 근데 외국에서는 square라는 우리 단위를 써요. 우리나라의 평과 비슷해요. 그래서 쌤은 그냥 편의상, 물론 엄밀하게 똑같진 않겠지만, 500 square feet라고 하면은 우리 뭐 평방미터 뭐 이런 말로 하듯이 그냥 500평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엄밀하게는 좀 달라요. 엄밀하게는. 그래서 측정되는 500평으로 or fewer, 요거 좀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few가, a few랑 few가 있죠. a few는 조금이라는 뜻이고, few는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a few와 few의 차이는, a few는 일정 양이 있는 거예요. 한 20, 30%. 근데 few는 그냥 없다고 봐야 돼요. 그냥 거의 1, 2%, 진짜 아예 없다고 봐야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비교급으로 쓸때 fewer이라는 비교급을 쓰면 더 적은 겁니다. 알겠죠? 더 적은 거예요. 그래서 500 square feet or fewer이라고 하면은 500평 그 이하입니다. 알겠죠? 더 적은 거니까. 그리고, 자, 요거를 체크해 두셔야 되죠? 맞죠? 그리고라고 나왔어요. and 등의 접속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병렬 구조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도 어떻게 해요? 연결되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면 and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believed라고 나왔어요. 동사이죠. 딱 봐도. 그러면은 얘랑 연결된 동사가 무엇일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봤을 때두 가지가 있어요. 앞에 있는 people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앞에 있는 read가 될 수도 있죠. have read, have believed. 또는 people construct and believe 이렇게 될수 있죠. 근데 생각을 잘해야 돼. 같은 애들끼리 연결이 된다고 했잖아. 앞에 people construct에서 construct라는 동사랑 연결이 된다면 believed라고 과거 시제를 쓸수 없어요. 왜냐? 같은 형태끼리 연결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believed를 썼으면 앞에 construct도 constructed라고 해서 과거 시제를 써줬어야 돼. 근데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construct랑 연결된 것은 아쉽지만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앞에 read랑 연결된 것으로 생각을 할수 있겠죠. had read, 그리고 and had believe, 이렇게. 그러면 똑같이 해석을 해줍니다. Elvis는 읽어왔다. 읽어왔었다. 그리고 믿어왔었다. 이렇게 돼야 되죠. 맞죠? 똑같이 과거 완료로서 해석을 해줍니다. 왜냐면 과거 완료니까. believed도. 맞죠? 믿어왔었다. 뭐라고?
자, 그 다음에 he had에서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배운 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당연히 believed 다음에 접속사가 생략된 것을 알수 있죠. 왜? 주어 동사가 또 나오잖아. 주어 동사가 한 개밖에 쓸수 없지만 두 개, 세 개, 네개 나온다는 것은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많이 했죠? 믿어 왔었다. 뭐라고? He had the construction know-how. 이 know-how가 우리 한글로 얘기해서 노하우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뭐뭐 하는 노하우라고 할때그 노하우가 실제로 영어로 know-how입니다. 알겠죠? 그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건설 노하우를 맞죠? To build 짓기 위한 similar structure 비슷한 구조를 스모키라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되겠죠, 맞죠? 여기까지가 우리 문장 해석이고 보면은 581번 문장은 and라고 하는 것을 기점으로 Elvis had read 이렇게랑 그리고 Elvis had believed 이렇게 두 가지가 and를 기점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병렬구조라고 한다 했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병렬구조에서 해석할 때 똑같이 과거 완료로 해석해 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알겠습니까? 582번 문장 넘어갈게요. 582번 문장은 뭐 간단한데 저번 시간에 했던 거라서 패스하겠습니다. 넘어가고 583번 갈게요. 583번 문장 보면 If hired as a member of your marketing team department 돼 있는데 If hired 해서 요거 주어랑 이제 비동사가 생략돼서 분사구문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이걸 과거 분사라고 하죠. hired 해서. hire이 고용하다인데, 여기서는 수동의 의미, hired PP로 쓰였으니까, 고용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용된다면,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야 됩니다. 고용한다면이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hired, 고용된다면, as a member, 여기서 as는 뭐뭐로서라는 뜻을 가지겠죠. 그래서, 구성원으로서, 또는 멤버로서, of your marketing department, 너의 어떤 마케팅 부서에, 맞죠? 만약에 이렇게 고용된다면, my goal, 나의 목표는 to, would be to get. 자, 이거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 나오는 거 생각 좀 하셔야 됩니다.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 나오면 내가 항상 저번 하트에서 얘기했던 건데,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준다 했죠? 이다란 뜻이 비동사고, 뭐뭐 하는 것이 to 부정사죠, 맞죠?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My goal would be to get 해서 내 목표는 be would be to get 뭐 하는 것이다? 가져오는 것이다. 새로운 고객을 또는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돼야 되죠, 맞죠? 근데 그 다음에 and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바로 다음에 to ensure 나왔단 말이지. 힌트를 얘기해 줄게요. 같은 형태끼리, 같은 뭐 분사끼리, 같은 뭐 유형끼리 연결된다고 했어요. 끼리끼리. 그렇기 때문에 to ensure과 연결되는 것은 당연히 to 부정사여야 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앞에 to 부정사가 뭐가 있는지 살펴보면 앞에 to get new clients가 나오니까 얻는 것이니까 아 뒤에 to ensure도 ensure이 보장하다는 뜻이니 보장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죠. 당연히 이다 붙여서 다시 처음부터 my goal 내 목표는 would be to get 해서 얻는 것이다. 새로운 고객을, 그리고 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죠. 보장하는 것이다. 뭐라고? 대절, 아, 대답에는 명사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스는 명사절 접속사니까 누가 뭐뭐 하는 것 해석해 줘야 되죠. 다 보장하는 것이다. Current customer. 현재의 고객이 계속할 거라는 것을. 이렇게 돼야 되죠. 맞죠? 계속할 거라는 것을, 느끼는 것을. Very excited, 흥미진진하게 about their purchase, 그들의 구매에 있어, 또는 구매에 대해서 이렇게 돼야 되죠, 맞죠? 583번 문장은 상당히 and를 기점으로 앞에 to 부정사, 뒤에도 to 부정사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똑같이 해석해 주는 것에 대해 물어보는 유행이었죠, 사실. 그래서 이 부분만 똑같이 얻는 것이다, 그리고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똑같이 해석을 해줬다면 크게 무리는 없었을 겁니다. 문장 맨 앞에 if hired에서 과거분사가 쓰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특히 고등학교, 이제 예비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올라간 학생들은 이 분사에 있어서는 3년 내내 난리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연습을 실제 시험 대비 들어가면 열정적으로 하게 될 것이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어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죠?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자, 계속 볼게요. 584번 문장 볼게요. Every morning에서 매일 아침에 commit to dealing with the item 돼 있는데, commit는 우리가 수행하다라는 뜻을 가져요. 실시하다, 수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거든.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일 아침에 commit, 수행해라, 또는 실시해라,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실시해라, 뭐 하는 것을 dealing with, 다루는 것을, 또는 처리하는 것을 with the item, 그 항목을 on your to-do list, 너의 to-do list, 해야 할것 리스트에 있는 데이죠. 그걸 처리하는 걸 수행해라. 자, 근데 이 리스트가 뭔지 꾸며주죠? 이 to-do list가 뭐냐면, 대절, you are dreading the most. 여기서 dread는 우리가 되게 피말리다, 마르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네가 고갈되어 가는, 네가 말라가는, 힘들어져 가는, 이런 뜻을 가질 수 있겠죠? 더욱더 가장, 맞죠? 그러니까 네가 가장 힘들어하는 가장, 그러니까 그거부터 먼저 해라. 그리고 do it before anything else. 자, 여기서 and는 당연히 뭐랑 연결된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일단 뒤에 봅시다. 두가 있잖아. 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랑 뭐랑 연결된 것을 생각해야 되냐면 동사 연결된 거죠. 맞죠? 그럼 보자. 이거랑 뭐랑 연결될 수 있을까? 봤을 때 are dreading은 ing가 아니라서 연결이 안 돼. 그 앞에 슥 보니까는 뭐가 있어요? commit가 있죠. 맞죠? 그러면 자, commit는 명령문으로 쓰이면 우리 문장의 맨 앞에 오고요. 당연히 동사 원형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질 때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동사 원형이 오고 문장 맨 앞에 와서 명령문이기 때문에 수행해라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그럼 여기서 and do 했으면 해라입니다. 해라. 똑같이 do도 명령문이어야 돼요. do는 명령문 아니고 앞에 commit는 명령문이다. 그런 건 없습니다. 명령 구조니까. 그래서 해라. 그것을 before anything else. 어떤 다른 것들보다 그 전에 말이죠. 그러니까 아, 네 투두리스트에 네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을 수행하시고요. 그걸 가장 먼저 하세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맞죠? 매일 언제? 아침에.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요거 일단 초점 맞추셔서 같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585번 문장 보면 while dividing 나누는 동안에 맞죠? 나누는 동안에 into undesirable task 해서 세 개. Undesirable task는 상당한 어떤 task, 업무로 firsting, 처음, 맞죠? 나눌 때 imagine, 뭐 해라? 자, 이것도 명령문이죠. 상상해봐라. How good it will feel. 자, 이것도 마찬가지. 간접 의문문이죠. How good, 얼마나 좋게 그것이 느낄 것인지를 이렇게 되죠, 맞죠? 당연히 간접 의문문 나왔습니다. 얼마나 좋게 그것이 느껴질 것인지를 to have gotten over that hurdle 되는데 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원형의 get over를 생각해 봅시다. get over이 뭐냐면 넘는 거예요. 넘어가는 겁니다. 능가하는 것이고요. 근데 뒤에 보니까 허들 있는데 우리 이거 허들이에요. 실제 이렇게 해가지고 장대 높이 뛰기 말고 장애물 달리기 할때 보면은 허들이라고 있어요. 우리 봤는지 모르겠다. 허들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허들을 넘는 걸 get over that hurdle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잡아봐. 상상해봐라. 얼마나 좋게 그게 느껴질 것인지. To feel, 뭐 하는 것이, 넘은 것이, 또는 여기서 have gotten이니까는 현재 완료를 to 부정사로 쓴 것이죠. 넘어온 것이, 그 허들을, 또는 장애물을. 그리고, 자, 뒤에 봐봐. still have. 여기서 have는 동사고, 얘는 뭐랑 병렬된 건지를 and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죠. 얼마나 좋게 그게 느껴질 것인지, 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리고 and have a whole day ahead of you 돼 있죠. 자, 잘 생각해봐. 이 have는 뭐랑 연결될 수 있냐면 첫 번째 imagine이랑 연결될 수 있어. 두 번째는 imagine이 아니라 뒤에 feel과 연결될 수도 있어. 그래서 자, 일단 have 같은 현재 완료 썼는데 뒤에 have는 현재 완료를 쓰지 않았으니까 얘랑 연결된 건 아니겠지.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feel과 연결될까? imagine과 연결될까는 둘다 동사 원형 그대로라서 사실 뭐그 형태로는 판단이 안 돼. 그럼 생각을 해야지. imagine과 연결된 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상상해라 얼마나 좋을지를 그리고 가져라. 전체 나를 네 앞에 있는 이렇게 되는 건데 imagine이 아니라 그 뒤에 feel이었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얼마나 좋게 그것이 느껴질 것인가를 상상해봐라. 그리고 얼마나 좋게 그것이 가질 것인가를 상상해라. 하루를 네 앞에 이렇게 되는데 imagine이랑 연결된 게 맞지. 상상해봐라. 그리고 뭐 해라? 가져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상상해봐라. 그리고 가져라. 또는 그러면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니까 have가 그렇게 imagine이랑 연결된다는 것을 알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병렬구조가 명령문이랑 연결되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구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586번 문장 볼게요. In any case, 어떤 경우든 it is assumed. 자, 이거 수동태 BPP 쓰인 거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것은 추정이 됩니다. 뭐가? 대절이죠, 맞죠? 뭐가? 자, 이거 봐봐. 동사 나오고 대절 나왔잖아. 이거 대는 당연히 명사절 접수하겠지. 근데 앞에 it이 가리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주어 it 우리 배웠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것은 추정이 될 것이다. 뭐가? Existing set of condition. 자, 존재하고 있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세트, 묶음은 조건들의 is much less satisfactory 나오면 less니까 더 적은 겁니다. 그래서 더 적게 여기서 much가 쌤, 쌤 much가 많고 less가 적은데 그건 뭐예요?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less라고 하는 것은 비교급이죠. 비교급인데 그거 앞에 much가 붙은 것은 뭐냐면 더욱이란 뜻이에요. much는 그러니까 much는 여기서 꽤란 뜻이에요. 다시 존재하고 있는 세트 묶음은 조건들의 더욱 꽤덜 만족스럽다. 이래 되죠, 맞죠? 그리고 돼 있죠? 그리고 that 자 that 나왔어. 체크해야 돼요. 자 봐봐요. 같은 애들끼리 연결된다고 했어요. 뒤에 and 다음에 that 나왔어. 그럼 이 that은 뭐랑 연결될까? 그 앞에 있는 that이랑 연결되겠지. 다시 앞에 있는 that은 뭐였어요? 존재하고 있는 이 조건의 묶음들이 덜 만족스럽다고 하는 것이 추정된다 했어요. 그자 그다음에 자 추정된다 다음에 대절이 두 개가 오는 거예요, 지금. 추정된다. 뭐가? 존재하고 있는 묶음이 조건들의 덜 만족스럽다는 것이. 그리고 뭐가 추정되는데 두 번째. new set of condition. 새로운 세트가 조건들의 would be desirable. 상당하다는 것을 이렇게 되죠. 또는 것이, 맞죠? 왜냐면 그것이 추정되니까. 자, 추정되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 it is assumed that, 그 다음에 that, 이렇게 두 개가, that, 두개 연결되는 것이죠, 맞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경우에는 똑같이 우리 명사절 접속사처럼 앞에 거 해줬으면, 뒤에 거도 똑같이 명사절 접속사처럼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돼야 되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존재하고 있는 묶음은 컨디션의 덜 만족스럽다. 그리고 새로운 세트는 상당히 많다 또는 상당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그거 두 개가 추정되는 것이고 됐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587번 I blocking is a non-verbal behavior 돼 있는데 여기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것은 non-verbal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non-verbal은 비언어적인 겁니다. 비언어적인 거. 그래서 eye blocking, 눈을 가리는 것은 또는 눈을 막는 것은 비언어적인 행동이다. 근데 자, 그 행동이 뭐냐면 대절이 나오죠. 당연히 이 대는 무슨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 됐죠, 맞죠? 비언어적인 행동이 뭐냐면 can occur, 발생할 수 있는.
When we feel threatened. 우리가 느낄 때 위협받는다는 것을. 자, 그 다음 봐봐요. Or 돼 있잖아. 이 다음에 don't like 돼 있는데 이 don't like는 뭐랑 연결될까 생각을 해야 되지. 볼게. 일단 첫 번째, 바로 앞에 있는 뭐랑 연결될 가능성. We feel. 그 다음에 we don't like죠. 맞죠? 자, 이렇게 연결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느낄 때 위협받는다고 또는 뭐 할 때 좋아하지 않을 때 우리가 보는 것을 what 명사조 접사 이렇게 해석해 주죠. 맞죠? 자, 이렇게 되면은 we feel we don't like. 자,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게 가장 자연스럽죠. 발생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맞지? can don't like 이런 말은 없잖아. 그래서 얘도 occur이랑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앞에 비동사랑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don't like는 앞에 feel이랑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고 형용 사절 접사 파악하는 거는 뭐 이제는 뭐 다들 알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588번 문장인데 588번 문장은 the initial phase에서 최초의 phase는 우리 막을 말해요. 또는 장을 말해요. 그래서 첫 장이죠. 쉽게 말해서 첫 장은 자 뭐 우리 뭐 있잖아 뭐 1장, 2장, 3장, 4장 할 때 그 장을 phase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첫 시작의 그 기간 또는 장은 첫 장은 어떠한 디자인 과정에서 그러니까 딱 시작 지점 그 첫 장은 is the recognition 인정 또는 인지한 것이다 problematic condition 문제가 되는 어떤 상태 또는 조건을 그걸 인식하는 것이 첫 장이다 그리고 또 뭐다? 자, decision 나왔는데 자 봐봐 decision 나왔으니까 명사랑 연결된 거지 and랑 명사랑 연결된 것이에요. 그러면 decision이랑 연결된 것은 그 앞에 무슨 다른 명사겠지. 무슨 명사일까? 잘 보자. 문제가 되는 상황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decision은 앞에 decision을 인식하는 건 아니잖아. 결정을 인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정과 recognition이 연결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첫 장은 어떠한 디자인 과정에서의 뭐다? 인식하는 것이다. 인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뭐다? 결정하는 것이다. 뭐하기 위해? 찾기 위해서 해결책을 그 문제에 대는 상황에 대해서 여기서 is은 가리키는 게 뭡니까? 그 앞에 나오는 a problematic condition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어려운 문장은 아니었지만 하나 알아줘야 되는 게 이렇게 명사가 연결되면 상당히 난처해요. 그러니까 뭐랑 연결되는지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꽤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요령이 필요하냐면 해석적으로 봤을 때 뭐가 가장 자연스러울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읽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Initial phase of any design process 여기까지는 괜찮아. 괜찮은데 Is the recognition of problematic condition 그 다음에 decision 나왔는데 이 decision이 앞에 있는 컨디션이랑 연결되면 이상한 의미를 가져요. 문제가 되는 조건과 문제가 되는 결정이 돼버렸단 말이야. 이러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recognition이랑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알겠죠? 요거 꼭 참고해두세요. 다음 589번 문장인데 A century later 자, A century는 1세기를 말합니다. 100년을 말하죠. 한 세기 후에 더욱더 advanced microscope 하면은 현미경인데 어떤 현미경이냐면 더욱 진보된, 발전된 현미경은 뭐하는 중이다? 허락 또는 허용하는 중입니다. 자, 5형식 배웠던 거 활용하셔야죠. 허용하는 중입니다. 누가? 자연주의자들이 examine, 조사하는 것을 These final detail 이런 되게 세부적인 더 세부적인 디테일들을 of anatomy 해서 해부학 자 그 다음 봐봐 and 나왔어 그럼 뭐 연결되는지 봐야지 뒤에 보니까 wonderful array 되는데 놀라운 배열인데 자 봐봐 놀라운 배열이라는 것은 명사잖아
그럼 얘랑 연결되는 것도 뭐겠니? 명사겠지. 당연히 뭘 찾아야 돼? 앞에 뭐랑 연결될까 찾아봐야 되는데, 봐봐. 허용하면서 자연주의자들한테 조사하는 것을. 뭐를? 이 세부적인 디테일을. 그리고 뭐를? 놀라운 배열을, 이 작은 생명의 이래 되지. 자, 그러면은, 이 wonderful array랑 연결되는 것은 these final details가 되는 게 가장 자연스럽죠. 가장 합리적이고. 그리고 가장 문제가 없고.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뭘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연계해야 되는 것을 생각 안 해도 쌤, 그냥 wonderful array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려운 게 있나요? 꼭 병렬구조인 걸 파악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서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게 연결돼야만 이 자연주의자들이 뭘 연구하는지를 알수 있죠. 자연주의자가 이 문장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건두 개예요. 첫 번째, 자연주의자들은 해부를 해가지고 막 세부적인 요소를 찾아내요. 조사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짜만한 것들의 삶에 놀라운 배치나 배열을 확인하고 조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뭘 조사한다는 건지가 애매모호해지고, 갑자기 놀라운 배열이 왜 나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글 읽을 때한 번씩 보면, 이 문장이 여기서 왜 나오지? 라는 얘기를 하거나, 또는, 이런 의미의 문장이 지금 필요할까? 이게 꼭 여기 들어가야 되는 문장인가? 라는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뭐가 잘못된 거다? 생각이 병렬 구조를 인식하지 않은 것에 따른 문제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항상 그냥 일률적으로 순서대로 해석하면 되는데요가 아니라 병렬 구조를 인식하고 있는 것과 안 하고 있는 것은 의미를 이해하는데, 문단의 전체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알면 모르면 방해가 될 것입니다. 알겠죠?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590번 문장 볼게요. They cut. 그들은 cut out. 잘랐어요. Parts. 어떤 부분을. G의 뇌의. 맞죠? 그리고 잡아봐. Trying. 뭐 하면서? 여기서 저 trying은 ing이기 때문에 앞에 연결되는 게 없어. 왜냐면 연결되는 건 똑같은 형태여야 되잖아. 근데 연결되지 않잖아. 그럼 여기는 뭐야? 쉼표 찍고 나오는 ing. 비동사 없고요. 이거 뭐냐? 현재 분사 구문이죠. 그래서 노력하면서라고 해석을 해주죠. 노력하면서 또는 시도를 하면서 뭐 하는 것을? to make, 만드는 것을. 자, 오형식 활용합시다. 오형식 사역동사죠. 그래서 시도하면서 만드는 것을 그들이 잊어먹도록 미로를 대죠. 자, 미로를 잊어먹도록 무슨 실험 하나 봐요. 근데 그 다음은 뭐냐면 end라고 접속사가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럼 end 접속사가 나왔으면 이제 동사가 두 개, 세 개, 네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end 다음에 뭐 있는지 보니까 found가 있단 말이야. 그럼 found랑 뭐랑 연결될까? 앞에 동사랑 연결될 것인데, 과거형 동사가 어딨지? 또는 동사가 어딨지? 봤을 때 하나 남는 게 있죠. cut이죠, cut. 그래서 그들은 잘랐다. 그리고 그들은 발견을 했다. 대절, 명사절, 접속사 되시겠죠, 당연히. 자, 뭐를? 그것이 didn't matter. 자, 여기서 matter는 잘 생각해야 돼요. matter는 물질이라는 명사 뜻이 있지만, 문장에서 만약에 동사로 쓰인다면 matter는 중요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요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야만 합니다. 대절, 명사절, 접속사니까. 그래서 그것은 중요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What part of the brain they chose? 무슨 부분을 뇌의 그들이 선택하든지 간에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 이것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부분을 그 뇌의 그들이 선택했는지의 이렇게 되죠. 맞죠? 이렇게 해석이 될 때, 이 what을 해석할 때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을 많이 봤을 거예요. 뭐 doesn't matter, don't matter, didn't matter 이런 식으로 matter이라는 문장과 what이 많이 쓰이기도 하고, 이게 합쳐져가지고 어떤 형태를 가지기도 하냐면 whatever, whenever, however 이런 의미를 이런 형태로 바뀌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의미도 당연히 달라지죠. 똑같지는 않아요.
뭐뭐 할 때마다, 뭐뭐 하는 것일 때마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그때마다 해석을 똑바로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미 방금 해석해준 거 익혀 놓으세요. 발견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무슨 부분의 뇌가 그들이 골랐는지와는 이렇게 되죠. 맞죠? 또는 무슨 부분을 뇌의 그들이 골랐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 590번 문장은 알아두시고, matter의 뜻을 항상 좀 물질이라는 거좀 하지 말고 진짜 중요하다라는 원래 뜻을 좀 써주세요. 알겠죠? 요거 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591번. We may actually have. 우리는 실제로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Microchips. 이 자기가 마이크로칩이 뭔지는 알죠? 조만한 세밀한 칩을 우리 몸 속에 돼 있죠. 근데 자, 봐봐. have 가진다라고 했는데 뒤에 examine이라고 동사가 다시 튀어나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저거는 뭐를 의미한 것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경우 우리는 사역동사 have를 의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오형식 배웠던 거 써먹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실제로 시킬지도 모른다. 우리 그 세부적인 칩셋에 우리 몸에 있는 그 칩들이 뭐 하도록? 조사를 하도록. 우리의 blood pressure, 혈압과. 자, 봐봐요. 요거 심표 찍고 end로 연결되어 있는, 세개 연결되어 있는 경우죠. 그래서 혈압과 온도와 그리고 뭐를? 심장박동을. 자, 똑같이 해석해줬죠? 세 개를. 심장박동을 on a daily basis.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이런 뜻이죠. 맞죠?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요렇게 해석이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92번. But, 하지만. We can still learn. 우리는 여전히 배울 수 있습니다. About them. 그들에 대해서. 자, 그들이 뭔지 몰라. 이게 문장이 갑자기 첫 문장부터 나온 거니까. 모릅니다. 그들을. 자, 근데 그 다음에 쉼표 찍고 ing 나왔으면 쌤이 항상 뭘 의심하라고 했냐면 분사 구문을 의심하라고 했습니다. 맞죠? 뭐 하면서? asking. 요청하면서 질문을. 자, 근데 봐봐. 뒤에 and using도 나오잖아. 그럼 이 using은 뭐랑 연결될지는 형태를 보면 알수 있어요. using에 ing 붙었기 때문에 얘는 뭐랑 연결될 것이냐? ing랑 연결이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앞에 ing가 뭔지 찾아보자고. 앞에 ing 누워있는데 asking 있잖아. 그러면 using도 뭐랑 연결된 거냐? asking이랑 연결된 거야. 그러면 asking의 해석 방식을 using도 똑같이 해줘야지. 아까 방금 뭐 했어? 현재 분사 같아서 현재 분사이니까 요청하면서, 질문하면서, 요청하면서 질문들을 해줬잖아. 그러면 using도 뭐 해줘야 돼? 사용하면서 instrument, 기구들을 이렇게 돼야 되지, 맞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연결되는 것들은 각양각색에 연결될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될 수 있어. 단, 뭐가 중요한 거냐? 연결되는 애들끼리는 똑같이 동일하게 방식대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것만 명심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용하면서 기구들을. 자, 근데 대신 나왔는데 앞에 명사가 있잖아. instruments라고. 맞죠? instruments라고 있으니까 그 기구들이 뭐냐면, 이 말이죠. 그 기구들이 뭐냐면 다음에 lesson 5형식 사용동사죠. 뭐 하는? 시키는. 우리가 see, 보도록. 그리고 or hear, 또는 듣도록. 이렇게 돼야 되죠. 맞죠? 우리 5형식의 목적 보어가 두 개가 연결된 거죠. see랑 hear이랑, 맞죠? 그 시키고 있는 우리에게 보도록 그리고 듣도록 far better, 더욱더 better, 더 좋게 than with our eyes 해서 우리의 눈과 함께 보다는 또는 귀와 함께 보다는 alone, 홀로, 맞죠? 그러니까 귀만 아니면 눈만 아니라 귀랑 눈을 둘다더잘 보게 하는 기구, 맞죠? 요걸 얘기하는 것이니까 then 다음에 with our eyes or ears alone. 자, 이게 뭐뭐 보다라는 의미랑 같이 섞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알겠죠? 한
하나 얘기를 하면 된 다음에는 항상 이렇게 여러 가지 애들이 나오지만 단순한 애들이 나올 수도 있고 복잡한 애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금 592번의 문장의 끝에 쪽은 사실 좀 복잡한 부분이야. 좀 복잡해진 거지. 우리의 눈 또는 귀와 함께 보다는 이렇게 끝까지 가야 되니까 겹쳐 겹쳐 보다는까지 오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593번. Rituals. 이거 의식이죠. 의식. 세레모. 우리 세레모니랑 똑같은 뜻이에요. 뭐 종교의식 이런 의식을 말하는데 어떤 의식은 먹는 것의 자 먹는 것의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작은 그냥 계속 병렬구조로 연결되는 구문이죠. 예를 들어서 뭐 drink 마실 거 before dinner 밥 저녁 먹기 전에 자그 다음에 or the saying은 명사니까 앞에 명사인 drink랑 연결되는 것일 수 있겠죠, 맞죠? 보면은 saying 말한 것 grace relax 되게 우아한 휴식의 그 몸을 자 근데 봐봐 휴식의라고 하니까 이상하잖아. grace 하나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은 우아함의 맞죠? 그러니까 이런 음료 마시는 것이나 또는 말하는 것은 relax 뭐 한다? 자 이거 저, 전부 다 뭐냐면 서치해제부터 쭉 계속 앞에 있는 리추얼 의식을 꾸며주는 거야.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 의식들은 먹는 것의 예를 들어서 마시는 거나 저녁 식사 전에 또는 말하는 것 같이 어떤 우아함에 맞지? 그 의식들은 relax 뭐 한다? 편안하게 한다. 너의 몸을 그리고 뭐 한다? get 가져온다. 적절한 주시즈를 있는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뭐 과실 또는 뭐 주스들을 해보자. flowing 우리 여기서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juices라고 했을 때 타액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게 가장 좋았을 거예요. 우리 침 같이 타액이라고 하잖아. juices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타액들을 flowing 흘러가고 있는 for the digestion 소화를 위해서 음식의 이렇게 되죠. 그렇지? flowing은 체크해 놓으시고 ing 붙었지만 얘는 동명사도 아니고 현재 진행형도 아니고 얘는 현재 분사죠. 맞죠? 분사로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정리합시다. 마지막 문장 594번. All tarsiers are completely nocturnal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모든 여기 tarsier 했을 때 해석할 때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걸 신경을 써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 S가 붙었다는 것에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여기 보면, tarsier 해서 S가 붙었죠. 근데 S가 붙기 전에 원형은 무엇일까? tarsier까지가 맞습니다. 이거 그냥 원숭이 종류 이름인데, 몰라도 됩니다. 알겠죠? 뭐라고 하더라? 이걸 안경원숭이라던가 하던데 뭐 그냥 원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원숭이들은 are completely nocturnal. 자, nocturnal은 야간의란 뜻이잖아. 밤의. 자, 밤의 또는 야간이다. 무슨 말일까? 야행성을 말하는 것이죠. 완전히 야행성이다. 그리고 자, 그리고 have 나왔잖아. 앞에 뭐랑 연결될까? 동사랑 연결되겠지. 주어 똑같지? 원숭이들은 야행성이고, 그리고 뭐 한다? 가진다. A number of. 자, 요거 man이랑 똑같다고 했죠? 많은이랑 똑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remarkable, 놀라운 physical, 육체적인 adaptation, 적응을 for this lifestyle. 이 생활 양식을 위해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이렇게 되죠. 594번은 어려운 게 없었어요. are nocturnal and have. 자, 요거는 좀 다른 유형이에요. 쌤, 비동, 끼리끼리 연결돼야 된다며요? 그럼 비동사랑 비동사끼리만 연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동사끼리 연결될 수 있지만, 자, 봐봐요. 비동사 또한 어쨌든 동사잖아. 끼리끼리는 나는 품사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였으면 뭐랑 동사와 연결돼야 되죠. 근데 비동사도 동사고, have도 일반 동사로서 동사잖아. 똑같은 동사끼리 연결해주는데 뭐가 문제냐 되는 거지.
근데 단 거기서 뭘 맞춰줘야 되냐면 시제랑 수의 일치 이런 것들은 맞춰줘야 된다고. are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뒤에 has가 아니라 have를 쓴 거야.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요런 식으로 돼서 연결되는 것도 있으니까 꼭 알아두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쫙 봤습니다. 맞죠? 쫙 봤는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우리 지금 파트 14에서 쭉 한번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문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생각보다 뭐 해석을 잘한 학생도 있을 것이고 생각보다는 좀 어려웠는데라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공통점은 뭐냐면 파트 14도 그리고 파트 13도 뭐 등등등 모두도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숙지가 되어야 파트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어려움이 덜했을 거예요. 파트별로 왜 이렇게 어렵지 힘들다라고 얘기했던 학생이라면 아마 어떤 확률이 높냐면 그때그때 복습을 안 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했던 개념들, 파트 6, 뭐 그전부터 쭉 달려왔던 개념들,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강의하는 기간 동안 쌤이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왜냐? 첫 번째, 내신 대비 제대로 해야지. 내신 대비 때 해석 위주로 수업이 학교 수업도 진행되고, 시험 문제도 해석 위주로 나온다는 것은 나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은 정말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학교를 가고, 학교를 뭐, 학교 마치고 학원 오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많이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학교를 안 가게 되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집에서 구문 독해를 계속 꾸준히 할수 있는 시간 자체가 확보가 많이 된게 다행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계속해서 해석을 하고, 나한테 뭐, 인증도 보내고, 해석한 거를 매기는 해설 강의도 듣고 해서, 그거를 좀 채워가는 것들 참 좋았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쌤이 뭐, 지금 현재 4월 개학을 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사실 오늘, 그러니까 월요일 날 수업이 거의 마지막일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보면, 수요일부터가 4월 1일이라서, 아마 나랑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월목 아니면 화금 이렇게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구문독해 강의까지가 온라인 강의로는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쌤이 이렇게 한번, 오늘까지 해서 파트 14 마무리까지 끝내는 것을 좀 기획을 했었고, 중간중간에 내신 대비를 위해서 문법 강의도 진도를 나간 이유는, 이런 것들까지도 복합적으로 다 끝내주기 위해서, 쌤이 그렇게 좀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뭐 도움이 되었다면 참 다행이고, 그 다음에 요걸 바탕으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해석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어가 어렵고 해석하는 방법은 아는데 좀 연습이 덜 돼서 못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알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좀 방학 기간 동안은 아니지만 사실 지금 개학도 안 해서 이건 방학이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이제는 좀 개학도 얼마 안 남았고 임박했고 하니까 그 전에 우리 수행평가를 하든 주관식을 시험을 치든 기말고사를 치든 거기에 다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단 구문독해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번만에 끝나는 거였으면 책한번 떼면 끝나야지. 전부 다 해석 잘해야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 알잖아. 왜 반복 연습 필요한 거 알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반복 연습도 계속 꾸준히 할 거니까 그거 명심하십시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책을 끝나다고 해서 한번 끝났으니까 버리자. 안 됩니다, 절대. 여기 개념 필기 해놓은 거, 개념 정리 해놓은 거 다시 들여다봐야 되고요. 다시 꺼내 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꼭좀잘 챙겨 놓으시고 다시 한번 더 쌤이 프린트를 해서 복습을 한다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고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는 과정은 우리 실제 오프라인 강의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늘 강의 고생했고요. 강의 듣고자마자 해야 될 것은 당연히 이거 매긴 거 인증하는 거 단원 시험 인증하는 거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끝. 영수증!